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주린이 탈출 특강 여섯 번째 시간 추세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가고 있는 주린이 특강 여러분들 주식 기초 다지는데 아주 유익하다 생각하니까요. 1회 캔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추세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추세라는 것, 트렌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크게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혼조세 횡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세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강의 내용을 본다면 상승 추세일 때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승 추세일 때 매수를 하고요. 하락 전환 한다면 이제 매도하고 이제 관심을 조금 배제하고 관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횡보에서는 이렇게 지지권이 있고요. 저항권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추세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와중에 지지권에서는 매수를 하고 저항권에서는 매도를 하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상승 추세가 뭐냐? 자, 저점과 저점을 봤을 때, 이어봤을 때 저점을 자꾸 이렇게 높여 나가고요. 고점도 이렇게 높여 나가는 이런 부분을 상승 추세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펴놓은 이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자, 미르4가 글로벌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추세를 상승 추세 여기에서 비교적 횡보 구간을 탄탄하게 자,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자, 거래가 막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합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캔들과 거래량은요, 이렇게 상승할 때만 크게 터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직전 고점 때 여기 저항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으면서 강한 상승 추세 전환할 때 거래량이 서니까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일 때 매수하라. 자, 언제? 이렇게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초입에 그리고 추세 돌려낸 초입에 이렇게 모든 이평선 다 붙어있고 이제 상승하려는 초입에 못 샀다면 눌림목 구간에 이렇게 지지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이런 돌파형에도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 이후에 만약에 매수를 접근한다면 이러한 20일 지지권 그죠? 그리고 돌파하는 이런 시점 매수가 가능했겠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자,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추세를 돌려낸 이후에 상당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탄하게 좀 다져놓고 그죠? 반등을 강하게 해내는 그런 국면이니까 이런 국면에서 뭐 관심 가질 필요 있었겠죠. 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펄어비스도 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는 자, 추세
선을 이렇게 꺼볼 수 있는데요. 자, 추세선 꺼을 때, 자, 요 부분은 일단 먼저 추세선을 꺼놓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은 추세선의 설명을 아주 또, 고급지게 설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렉이. 자, 폴 오비스도, 그죠? 여기 돌려낸 이런 시점부터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었겠죠? 여기 구간부터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추세선이라 그럽니다. 추세선인데, 저점을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죠. 추세선. 상승 추세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형성된 고점, 여기 부위를 나란하게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 이런 대역 추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추세대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폭만큼 정도의 또 다른 추세대를 하나 더 형성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1번, 2번 구간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죠. 지금 여기는 보면요. 폭보다 조금 더 크게, 그죠? 강세를 보인 이후에 상승을 하는데요. 비슷한 폭으로 본다면 한 여기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꺼보면요. 자, 여기 가니까 수도하는 이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비슷한 채널의 상승폭만큼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거죠. 여기 구간은. 오버슈팅 구간. 오버슈팅이란 것은요. 목표치 보다 더 추가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을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위 있죠. 그럼 추세를 이렇게 쭉 추세선을 꺼었는데 조금 이렇게 하회하는 부분 있죠. 이건 언더슈팅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추세보다 더 하회하는 부분. 자, 그러면 오버슈팅, 언더슈팅 적은 데는 이유가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버슈팅은요, 말 그대로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추가 상승이니까 단기 매도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데 주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더슈팅은요, 이것은 비교적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이 하락폭도, 그죠? 더 달성하면서 추가 하락한 부분이니까,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니까 이제 반등을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해서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라 이야기 안 한다 그럽니다. 그죠? 왜? 이렇게 반등한 척 하다가 확 꼬꾸라지면요. 이큰 추세대만큼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락 전환이 강하게 생기는 부분이니까 강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펄어비스의 상황을 보자면 추세가 이렇게 1번 추세를 가다가 2번 추세대까지 추가로 상승하다가 다시 1번 추세대로 회귀. 다시 2번. 1번, 2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번 추세대도 더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죠. 그러면 목표치를 본다면요. 여기 맨 마지막 마디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6만 원 임금과 여기 10한 1만 원 정도 될까? 11만 원 안 되겠군요. 10만 한 5천 원 정도 되니까 한 4만 5천 원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목표치 산정하는데 공부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구간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6만 원권이죠. 그리고 여기는 10만 2천 원권입니다. 그럼 여기 폭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4만 2천 원의 상승폭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고 재반등할 때는요, 여기 대략 8만 원이라 볼 수 있겠죠? 4만 2천 원 더하게 된다면요, 8만 4,200원권. 그죠? 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12만 4천 원이죠? 12만 2천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죠? 12만, 다시, 7만 9천 원에서 4만 2천 원이니까, 이로 올라가고 12만 1천 원권입니다. 자, 여기서 재상승할 때는 12만 1천 원권까지 이제 목표치를 가져가면서, 추가 홀딩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N자 목표치까지도 설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쉬운 흐름 보이는 하락 추세 종목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하락 추세가 뭐다?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죠. 여기 고점대부터 길이가 이렇게 윗꼬리가 길 때는요. 중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별 무리 없어요. 와우. 중간 정도 딱 놓고 하니까 거의 똑 떨어지죠. 자, 자 그리고 여기 정도에 또 추세를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이죠? 자, 이러한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워낙 하락의 목표치만큼 삐져놓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 언더슈팅. 언더슈팅은 뭐 할 수 있다 그랬다? 맞습니다. 반등을 노려보고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표치 달성. 어떠한 목표치?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목표치를 여기서 7만 7천 원권에서 더해보면 6만 6천 원권 좀 넘습니다. 6만 8천 원 찍었거든요. 그리고 월선 올라타니까 일단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강하게 잘 못 넘어가는 이유는 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꺼보니까 이탈된 여기 원래 지지권이거든요. 그죠? 자, 아까하고 이제 반대의 국면이에요. 여기 올라오면 다 저항을 받아요.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서 밀렸으니까 여기 인근가니까 계속 밀리죠.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니까 저항하죠.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설정한 여기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언더슈팅 이후에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만 초강세 보이긴 힘들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죠. 왜? 추세가 하락이고 낙폭이 큰데 반등을 시원찮게 해내니까요. 자, 삼성전자 당장 큰 상승폭 잘 못 시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종목.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올 초 40만원 인근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좀처럼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하락 추세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꺼볼 수 있고요. 자, 여기를 딱 꺼도 이렇게. 그죠? 또 여기도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야, 뭔 선을 그렇게 많이 꺼. 나중에 가면요. 여기 선에 가면 다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신기합니다. 추세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추세선을 꺼보면요. 비교적 이평선들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이평선들과. 그러니까 굳이 추세대를 이렇게 일일이 다 안 꺼도 나중에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아, 저기가 저항, 저기가 저항, 이렇게 어느 정도 눈으로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지금 추세, 어떻습니까?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고점은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라고 그랬죠? 자, 한 단계, 반등 시도 나오다가 더 처지는, 여기에 봐서도, 이렇게 나란하게 꺾고 나면, 여기가 저항. 그죠? 자,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해내니,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잘 갔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추세 전환에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반등해내면서, 여긴 지지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지권에서 반등해내야 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쳐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밀려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비교적 비슷한, 흐름인데요. 상승해도 여기 20일의 저항권에서 상당히 또, 큰 저항받을 그런, 부분을 예측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식은 어디에서 매수하라?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말로만 하지 않고 그러한 종목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럼 이제 아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좀 박스를 형성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자, YG 플러스가 상승 초입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혼조세예요, 지금. 보면요, 이평선도 여기에는 정배열 구간이었다가, 그죠? 또 정배열이 좀 무너졌다가, 왔다 갔다 막, 추세가 뒤섞여 있죠? 그것을, 횡보라 칭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약간 비추세 구간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평선들 다 밑으로 위치해 있고 돌려내려는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한번 사볼까 해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상승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횡보 중인 종목. 추세가 막 엉켜서, 막 뒤엉켜서, 비추세 구간을 보이는 것을 횡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은 약간, YG 플러스는 괜찮은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상승에 대한 전환이 조금 실패한 부분, 있는 부분, 종목, SK 케미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권 구간에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 전환 실패하면서 다시 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였던 부분 중에는 SK 케미칼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 68.4% 가지고 있는 바. 자, 외국계, 헤지 펀드에서, 자, 비중 줄이고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도 하고 좀 해라 이런 이슈 나오면서 또 강세도 보였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 임상 지금 백신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 이슈도 좀 있었고요. 자,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는 부분은요. 또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에는 0.5주 한 주당 0.5주에 배당 실시하겠다. 무상증자 실시하겠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하락하는 부분은 노바백스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바백스의 CMO를 누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시원찮고 SK 케미칼도 조금 좋지 않은 국면인데요. 근데 자, 여기에서 앞전 상황과 같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 아까 박스권은 어떻게 매매한다 그랬죠? 여기 매수, 저항 매도,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그죠? 자, 여기 권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크게 밀릴 때는 그냥 패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반등의 조짐 보이면 일단 1차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가 깨지면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손절하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으면요. 박스권 정도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다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그럼 지금 당장, 매수해 볼 만한 종목, 그죠?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요, 앞전에 저 소개해 드렸던 뭐, JYP와 같은 종목도 다 그런 포인트 짚어 드렸고요. 오늘 이 주식 한번 사볼까에는 YG 엔터, YG 플러스. 자,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눌려주는. 자, 이런 부위. 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조정을 가볍게 받고 추가 상승 이렇게 2만 7천억 원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지금 상승 초입의 상황이고요. 이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올라타고 눌려주고 매수 포인트. 그죠? 자, 두산 퓨어셀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모양들이 다 비슷하죠. 그죠? 왜? X축, Y축. 이 평면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정해져 가 있어요. 케이스가 몇백 개 되는 게 아니고요. 10개? 큰 맥락으로 보면 한 10개 이내로 패턴이 다 정해져 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설명을 해 드리면 오늘 종목 설명이 어느 정도 오늘 추세에 대한 설명이 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구간에는요.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여기 포인트다 그랬죠? 끝내준 상승세 보이다가 박스권. 여기 상승. 아이고, 이쁘지 않다. 자, 하락 추세, 여기 하락 추세에서 돌려내면서,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위메이드하고 비슷하잖아요. 아까, 그죠? 그죠? 위메이드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으로 간다고, 그죠? 이렇게 상승하다 이렇게 깨지니까, 추세가 깨지니까, 단기 박스권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SK케미칼이라든지 추세 전환에 실패했던 종목과 다르게 이건 추세 전환에 성공해버립니다. 여기를 돌파해내면서. 그러니까 또한 단계 더 추세를 형성하면서 갔었죠. 상승 추세. 그러나 또 강하게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가 여긴 또 뭡니까? 혼조세 양상으로 횡보 막 하다가 이제 YG 플러스와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상승 초입의 상황으로 다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 자, 그러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추세라는 것은요, 상승 이후 횡보. 이건 재상승. 자, 그리고 조정 받으면서 또 횡보. 이번에는 하락 전환. 그리고 다시 돌파 시도. 돌파 시도 하면서 또 뭐? 횡보. 자, 한 단계 더 레벨업 된, 상승 전환을 위한, 이제 이렇게 가면 재상승 국면으로 가는 것이겠죠.
자, 추세는요, 상승, 횡보, 하락, 내지는 재상승.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상승 이후에 바로 급락, 이런 거 잘 없어요. 상승 이후에 막 이렇게 재상승 시도하다가 이렇게 재상승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상승 해내지 못하고 이런 구간처럼 하락해버리는 추세는 이렇게, 그죠? 상승, 횡보,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세에 대해서 방송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요, 올려주시면 계속해서 2부에서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뭐다?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 지지권인 이평선 지지를 받는 이런 권역에서 매수하시라. 두산 피오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좋으십니다. 자,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송 안내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영상 여러분들 많이 도움될 거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